17, 37부터야 조용히 하세요 이제. 자, 37간 미래의 박스 먼저 가볼게요. 37 맞을걸요? 네, 맞아요. 86쪽에 86쪽에 37 뒤에까지 다 풀어와야 되고요. 이거는 문제를 안 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 꼭 풀어와셔야 돼. Since는 때문에죠. We know, 우리가 아니까. 뭘 알아? We can't, 우리는 완전히 eliminate 할 수는 없다. Eliminate 시험이죠. 제거하다, 안 볼 거예요. 자, 우리는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Our bias, 또 나왔죠, 이분. 어, 이제 아주 자동이죠. 편견, 편향, 좋아요. 자, 편향을 우리가 완전히 eliminate, 제거할 수는 없는 걸 알기에. We need to try. 우리는 시도해야 돼. Limit 해야 돼. What is limit? 어, 제한해 주세요. Harmful effect, 해로운 영향을 limit 하려고 그러죠. 누가 끼치는? They have, 그들이. 이거 bias를 뜻해요. 자, 편향이 미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력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그들이 갖는, 아이고, 모르죠. They can have, 그들이 미칠 수 있는 아주 해로운 영향을 limit, 최소화시켜야 돼. 어디에? 첫 번째, objectivity. What is objectivity? 객관성. What is rationality? 이성, 합리성, 좋습니다. 객관성과 이성의 of our decision, 우리의 결정과 what is judgment? 판단. 우리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객관성과 이성에 미치는 해로운 임팩트, 영향력들을 limit,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bias를 없앨 순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이어스를 리미트, 좀 줄이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 그 다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르래요. It is important. 자, 그리고 나서 고르래요. 뭘 골라? 그리고 나서. 뭐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자, 그럼 아주 첫 번째 다시. 이게 한 문장이었어. 편향을 다 제거할 순 없지만 편향을 리미트 시켜보자. It is important 첫 번째 C로 가는 거 맞네요. It's important 중요한 건 대절이야. We are aware라는 게 중요해요. Aware what? 알고 있다. 인지하다. 좋습니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When? 언제야? 여기서 의문사야. 언제? One of our cognitive bias. 언제 우리의 cognitive bias가 자, 자, cognitive 시험이에요. 이거는 보자 그래도 인지의 인지적인. 언제 우리의 인지적인 편향이 is activated. 자, 그러면 언제? one of니까 얘가 주어 가겠죠? 동사는 얘 따라온 거네요. 언제 우리 인지적인 편향 중에 하나가 is activated 되는지 요거 시험이에요. 자, 활성화되다. 이거 수동태로 시험 볼게요. be activated, 활성화되다. 이거 be로 바꿔서 활성화되다. 자, 활성화되다. So, it's important. 중요한 건 이거다. We are aware.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 언제 우리의 인지적인 편향이 활성화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make 해야 됩니다. 자, make a conscious choice. What is a conscious? 의식적인 choice. 선택을 합시다. 우리 생각해서 선택해야 돼. 뭐 하려고? To overcome. 극복하기 위하여. 뭐를요? 그 편향. 그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선택을 잘 하세요. 언제 내 편향이 활성화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말이 쉽지? We need to. 우리는 또 하나 더 있네요. Be aware of. 똑같은 뜻이죠. 인지해야 돼. 뭐를? Impact. 영향. 무슨 영향? Bias가 끼치는 영향. 어디에? On our decision making process.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아, 지금 이 편향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인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 언제 이 바이어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알고 있어야 된대. 그걸 알면 그 다음.
알고 있으래요. If it did, 만약에 그것이 한다면, it이 어딨어요? If it did. 자, 여기서 마지막 문장은 우리는 알아야 돼. bias, 편향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했다면. 그리고 나서 we can choose, 우리는 고를 수 있어. 끝에가 위로 끝났는데요. 그치? We need to, 우리는 bias가 미치는 영향을 인지해야 돼, 알아야 돼. 어디에? 여기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거예요. 자, 언제 바이어스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된다며.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골라야 돼. 뭘 골라? appropriate, 적절한. appropriate 시험이에요. 표시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적절한 de-biasing strategy를 해야 돼. 자, 이거 de-biasing에서 이 d만 설명할게요. d는 마이너스야. 없애는이야. 자, 편견을 없애는 스트래티지를 이용하자. 스트래티지 뭐예요? 전략이죠. 이건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첫 번째 아까 뭘로 끝났어? 우리 이 편향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고 있어야 돼. 인지해야 돼. 그리고 나서 아, 지금 이 편견이 들어가는구나. 편향이 있구나. 알아? 그러면 적절한 편견을 없애는 전략을 사용해. 뭐 하기 위하여? 컴뱃하기 위하여. 컴뱃 시험이에요. 무찌르다. 무찌르다. 원래 싸우다 가능해. 싸우다. 무찌르다. 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무찌르기 위하여. 그것이 뭔데요? 바이어스요. 이게 바로 바이어스죠. 그 편향을 무찌르기 위해서 적절한 전략을 고르면 돼요. 사용하면 돼요. After 뭐 한 후에? If implemented 한 후에. Implement 시험입니다. 실행하다. 실행하다. 우리가 실행한 후에 원형으로 외우세요. implement로요. 일단 우리가 a strategy 어떤 전략을 시행한 후에 we should check in again 한 번 더 체크하세요. again 한 번 더 to see 보기 위하여 if 인지 아닌지 whether이죠. 여기서는요. It worked. 여기서 it은 전략이야. 이 전략이 work했는지, work what? 효과를 내다. 이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see, 보기 위해서 이 전략이 먹혔는지 맞아요.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체크하래. 어떻게? In the way, 방식대로. 무슨 방식? We had hoped.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말 이 전략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세요. 만약 그랬다면, 여기서 그랬다면 이게 뭐야? 스트래티지죠. 이제 말 되잖아. 만약에 그 전략이 먹혔다면 worked를 뜻하는 did예요. 여기서는 worked를 뜻해야지. 저 이 전략이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봐봐. 만약 그것이 했다면 뭘 했어? 효과가 있다면 잘 먹혔으면 we can move on 나아가자 and make an objective 객관적인 informed 잘 선택된 결정을 하자. If it didn't 그런데 뭐 안 했다면 work 빠졌죠. 하지만 아 전략 실패. 그러면 we can try the same 똑같은 전략을 again 다시 or 아니면 implement 또 나왔네요. 실행해봐. A new one 새로운 전략을 해봐. Until 뭐 할 때까지 we are ready 준비될 때까지 to make a rational judgment 또 나왔네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준비될 때까지 새로운 전략을 또 사용해 보래요. So the answer 1, 2, 3 거꾸로 가셔야 돼요. CBA come on. 그런 거 보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아까 37부터 이게 문장이 이어지려면 아주 진짜 시간 없을 때 하는 꼼수 중에 하나가 마지막 문장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첫 문장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we need to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we can choose 그리고 나서 이걸 해라.
근데 여기서는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있어요. We can. 그런데 if it did 그것이 했다면 근데 그것이 했다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여기 없거든. 근데 진짜 어려워 이런 거는. 어려워요. 의미로 시작을 해야 돼. 맞아. 그게 조금 어려워요 이런 거는. 그리고 38, 39 문장 넣기도 어려워요. 문장 넣기도 어려워. 이거 잘 봐. A computer 첫 번째 이거 박스부터 읽으세요. 컴퓨터는 cannot make 못해 independent decision 무슨 결정? 독립적인 결정을 컴퓨터는 못해. 왜? 사람들이 타이핑을 해야 돼. However 그러나부터 나왔네요. 그러나 컴퓨터는 독자적인 결정을 못해요. 아니면 formulate step, formulation입니다. 밑에 없어요? formulate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에요. formulate 만들다, 만들어내다. 만들다, 만들어내다 다 좋아요. step 절차, 절차를 만들지도 못해. 무슨 절차? For solving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스스로 formulate, 형성하지도 못해요. 형성하다가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cannot make가 다 가지가, cannot이 다 가지가, cannot이 다 가지가. 1번 make 못 만들어, 그리고 만들지도 못해. 절차도 못 만들어. Unless, 뭐 하지 않으면? Programmed to do. 뭐 되지 않으면? Program 되지 않으면. 누구로 인해? 인간. 인간이 프로그램 시키지 않으면 컴퓨터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첫 번째, it's important 가주어. Remember that 대절이야 기억하세요. 컴퓨터는 can not only 아니네요. not 없네요. 오직 carry out 한다. What is carry out? 실행하다, 수행하다. 뭐를? Instruction 지시사항을 수행합니다. 무슨 지시사항? That 이 지시사항을 인간이 give them 그들에게 줬어. I O 죠 사형식이에요. 자 인간이 그들에게 준 지시사항을 수행만 가능해. 컴퓨터는 can process 처리하다. 잠깐만. 자, 컴퓨터는 can process data, process 처리하다 데이터를 accurately. What is accurately?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At far greater. 여기서 far은 greater의 비교급, 훨씬이죠. 자, 훨씬 greater speed,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Than 뭐보다 people can,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당연한 얘기야. 컴퓨터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요. Yet, 그러나 중간에 예시 나오면 그러나야. 그러나 they are limited. 그들은 한계가 있어. 그들이 누군데? 컴퓨터는 한계가 있어. 시험이야. respect. 측면.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단수로 볼게요. In many respects. 하지만 많은 측면에서 limited.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they lack 이게 없어 common sense 상식이 없어 우리가 다 아는 common sense 상식이 부족해 however 그러나 combining 주어입니다 합하는 것 뭘 합해 A the strength of this machine 이 기계의 강점 컴퓨터의 강점을 누구랑 with B 인간의 강점, 컴퓨터랑 인간의 강점을 combine, 합하면 create, S 붙었죠. 왜? 단수니까. 아, 주어가 combining이라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하는 것은 create synergy. 한국말 똑같죠? 시너지를 내요. 시너지가 나와요. 아, 이건 뭐 들어갈 틈이 없는데. 시너지가 나와. 뭐 할 때? combined. 이렇게 결합된 resource. 이 자원들이, 이 자원은요, 아까 어디 갔어? 이 기계와 이 인간이야. 얘네들이 결합된 이 자원이 produce, 만들어내, output. What is output? 생산량, 결과. 좋습니다. 얘네들이 이러한 결과를 내는데 that 이 결과가 exceed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시험이에요. 넘어서다. 넘어서다. 초과하다. 다 좋아. 넘어서다. 초과하다. 야, 결과가 exceed. 훨씬 더 뛰어난 결과가 나와. 훨씬 더 넘어서. 뭘 넘어서? The sum. 합계. 뭘 합하는데? The output. 결과를 합할 때. 뭐를? 똑같은 resource. 컴퓨터랑 사람. 컴퓨터와 사람이라는 똑같은 애들을 separately하게 employ한 것보다. 자, employ 뭐라고요? 여기선 사용이에요. 그리고 separately는 뭐예요? 분리하여 따로따로죠. 얘네들을 따로따로 했을 때는 100과 80이 나오는데 같이 해보니까 200이 나왔어. 와, 시너지. 20이 더 나온 거야. 그러면 컴퓨터가 100, 인간이 80인데 같이 하니까 200이 나왔어요. 그 exceed가 이걸 뜻하는 거야. 180보다 많은 200이 나왔어. 첫 번째 장점. 컴퓨터는 works quickly. 아, 컴퓨터는 빠릅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박스가 뭐였죠? 아, 컴퓨터는 독자적인 걸 못해. 나쁜 얘기네. 이거 나쁜 거야. 컴퓨터 디스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무슨 얘기 나왔나 봐봐. 아, 컴퓨터 엄청 빨라. 뭐죠? 좋은 얘기죠? Accurately, 정확해. 인간은요, work, 일에 relatively 상대적으로란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상대적으로 컴퓨터보다는 slowly, 느리게, and make mistake, 그리고 실수할 수 있어.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넣어볼 텐데요. 4번 아니면 5번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까지는 전혀 끼어들 자리가 없었어요. 아까 2번도 그렇고. 3번은 좋은 얘기야.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문장, 얘가 나쁜 거야, 얘가 나쁜 거야 볼게요. Even, 심지어. Sophisticated 시험이야. 정교한. 정교한. 아주 뛰어나단 뜻이죠. 아주 정교한 artificial 인공적인 intelligence 지능. 두 글자로 하면 AI. 바로 그거죠. 아주 정교한 인공지능을 가지고도 even이니까. 아, 근데 인공적인 지능이 아주 정교한데도 which 이 인공지능은 enable, able만 보면 되죠? 가능케 해. 컴퓨터가 to learn, 배울 수 있고요. 또 나왔다. implement, 시행할 수 있지. 뭐를? what it learns, 그것이 배운 것. what, 뭐뭐한 것이잖아. 아, 컴퓨터가 배운 거. 컴퓨터가 배운 것을 시행하고 learn, 배울 수 있어. 왜? AI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근데 initial programming, 초기의 프로그래밍은 initial 뭐라고요? 초기란 뜻이죠. 처음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must be done, 행해져야 된다. 누구한테? human, 인간이 꼭 해야 합니다. 아까 박스 보였어요? 그러나 독자적으로는 못해. solving problem도 못해. 인간이 프로그램 시키기 전에는 못해. 정답은 4번이에요. 인간이 시키기 전엔 못해요. Even, 심지어 이 정교한 AI인데도 처음 프로그래밍은 인간이 해줘야 한다. 떠스 그럼으로 이어지죠. Human과 컴퓨터의 combination, 이 결합은 allow 가능케 해. The result, 결과. Of human thought, 인간의 생각이 be translated, 뭐 된다? 번역된다, 변화된다. 뭘로 변하냐? 인간의 생각이 뭘로 변해? Efficient, 효율적인 processing, 처리가 가능하죠.
무슨 처리?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가 컴비네이션, 서로 결합할 때 더 좋은 시너지를 낸다. 그 얘기겠네요. 자, 39, counter force, 밑에 반대 세력, 안 할 거예요. Share도 안 할 거예요. 첫 번째, we have, 우리는 있어. Continual desire, 끊임없는 뭐가 있어? 갈망이 있어. 우리는 원해, 뭘 원해? Communicate, 아, 의사소통하고 싶다. 전달하고 싶다. 우리의 feeling, 감정을. And yet, 그러나, 또 나왔네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뭐가 또 필요해? The need to conceal them. What is conceal? 숨기다. 아, 또 숨기고 싶어, 그걸. 그게 뭔데요, 동그라미? 예요, feeling. 인간은 자기의 감정을 커뮤니케이트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동시에 감정을 또 숨기고 싶대. For, 뭘 위해? Proper, 적절한, social, 사회, 뭘 위해? Functioning, 기능을. 자, 내가 지금 너무 열받았어. 내 화를 커뮤니케이트하고 싶은데 또 동시에 적절한 사회의 기능을 위해서는 화를 누르고 있어야 돼. 이게 어디 들어갈까요? 자, 첫 번째,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끊어. Our hunter-gatherer, 수렵 채집인 이 사람, ancestor, 조상. 우리의 수렵 채집인 조상인들은 could survive, 생존했습니다. Only 이거밖에 없었어. By plus ing, 이렇게 뒤에 있기 없기. 아우, 너무 길잖아. 끊임없이 communicate 하면서 살았어요. 의사소통했어요. 누구랑? One another. What is one another? 서로 서로. Through 뭘 통해서? Non-verbal cue. 비언어적인 신호. 맞아요. 자, 신호 안 봐요. 자, 비언어적인 신호를 가지고 서로 서로 의사소통했어요. 그럼 뭐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 고시대는 서로 서로 이렇게 손짓 발짓하면서 했겠지. Developed PP부터 시작하네요. 분사구문. Developed, 아, 발달됐대. So much time, 오랜 기간 동안. Before the invention of language, 언어가 없을 때야. Before이야, 언어가 생기기 전에. That is to how the, 바로 이때. How the human face, 인간이 expressive 하기 전에. What is expressive? 표현적. In 안 해요. Express가 표현하다 알잖아. 인간 얼굴이 이렇게 표현적인 방식. And 그리고 gesture는요. So elaborate 됐죠. Elaborate. 아, 얘도 정교 아닌데. 근데 아까 sophisticated가 있죠. 아, 뭘로 살짝 바꾸면 좋을까? 헷갈리잖아. 또 똑같이 외우면. 조금 더 잘하는 거. 따로 단어가. 그럼 보지 말까? 이것도 정교환인데. 훨씬 더 정교해진다. 화려한! 화려한도 괜찮네요. 알아는 주세요. 자, elaborate. 훨씬 더 화려해졌어. 뭐가? gesture가. 다시, developed over. So much time.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개발됐어요. 언어가 생기기도 전에. That is, 그것이 the how 방식이야. Human face, 얼굴이 굉장히 표현적일 수 있게 됐고요. 언어가 없으니까 얼굴이 표현적이어야지. 화났어? 그럼 얼굴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거 gesture는요, 되게 이상해. 왜 그런 줄 알아? gesture이랑 elaborate밖에 없어. 왜? became이 생략됐어요. 여기 원래는 became이 있어야 돼. 이 end가 문장 봤거든. 그래서 이 문장이 좀 이상했던 거야. 인간의 얼굴은 되게 표현적이었고 gesture는 되게 화려해졌다. 왜 여기다가 v라고 썼지? became 화려한. 보어죠, 보어. 자, 언어가 있기 전에 얼굴은 표현적이었고 그 다음에 gesture는 굉장히 정교한 gesture를 취할 수 있었어요. 화려한 gesture를. With these counter force 시험이에요. 반대 세력. 이 counter가 반대거든. force가 세력이잖아. 볼래요, 그냥. 볼 게 없네요. 순전 하나는 안 볼게요. With these counter forces, 이 반대의 세력들이 battling한 채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battling, 싸우는 채로. 이상하지 벌써. 그래. 반대 세력. 우리 반대 세력 아까 위에 문장이 어디 있었냐? Developed over. 이렇게 오래 발달돼요. 언어 전에.
아,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얼굴이 되게 표현적이어졌고요. 제스처는 화려해졌어. 이 반대 세력이 우리 안에서 싸우면서 with 목적어 ing한 채로, 이게 뭐뭐한 채로죠. 이 반대 세력이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는 채로. 자, 인간 얼굴이 표현적이고 제스처가 화려하다. 인간 얼굴이랑 제스처랑 지금 서로 싸우니? 반대 세력이야? 아니죠. 정답 1번이에요. 와, 진짜 깜놀했다 나도. 아니, 반대 세력이 나왔는데 반대 세력이 아무도 없어. 그럼 반대 세력이 누구야? 첫 번째. 아, 나는 내 감정 전달하고 싶다. 근데 또 숨기고 싶다. 전달하고 싶다, 숨기고 싶다. 나는 보여줄래? 나는 감출래? 보여줄래? 감출래? 반대 세력이죠. 이 두 가지 반대 세력이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는 채로. 1번이었어요. 어렵다. 우리는 완전히 컨트롤 할 수 없어. 뭐를? What we communicate.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걸 완전히 컨트롤 할 수 없어. 왜? 누가 싸우니까? 나 드러낼래? 나 숨길래? 둘의 반대 세력이 싸우니까 자꾸. 우리의 진짜 감정, 나 화났어는 자꾸 leak out 해요. What is leak out? 새어나오다. 자꾸 진짜 감정이 새어나와. In the form of gesture. gesture로 자꾸 나와. 두 번째, tone of voice, 내 목소리에서 드러나. Yeah. 그 다음,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에서 자주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요. 시험, posture, 자세. 내 진짜 감정이 gesture와 tone, 목소리랑 내 얼굴 표정이랑 내 자세에서 자꾸 진짜 감정이 드러나. 자꾸 나오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not trained, 훈련받지 못했어. 뭐하게? Pay attention to, 집중하게. 어디에? 사람들의 non-verbal cue, 이 비언어적인 신호에 pay attention to, 집중하도록 train,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By sheer habit, 순전히 습관으로 we fixation이야, 고정시키다. 아, 이게 있어야지 밑에. 와우, 고정시키다. It's similar, it doesn't 그럴 수도 있어요. 고정하다, 고정시키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고정해요. 자, 우리는 non-verbal cue, 비언어적인 신호에 pay attention to, 관심을 두도록 옛날부터 train, 훈련받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진짜 습관적으로 우리는 고정해. 어디만, 말, 사람들이 하는 말에만 고정돼 있어. 말에만 신경 써. While ing 하며. 뭐 하면서? Thinking about. 어,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나는 뭐라고 말할까? What to say next? 난 다음에 뭐라 그러지? 말에만 집중해.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안 보고. What this means? 이 말의 의미는 is, 이다, 대절, 이하다. We are,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거야. Only a small percentage, 조금밖에 사용 안 해요. 뭐를? Potential social skill, 잠재적인 사회적인 능력. 이 능력은 non-verbal cue를 볼 수 있는 능력이야. 비언어적인 신호를 잘 보고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아주 적게 쓰고 있대요. 그리고 이 능력은 we all possess, 우리가 다 뭐하고 있냐?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능력 중 조금밖에 사용 안 해. 이 말의 주제는 사람들은 non-verbal cue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 사람들을 말만 신경 쓰고 비언어적인 신호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 counter force가 뜻하는 게 드러내고 싶다, 숨기고 싶다, 이 두 가지 세력이 싸운다는 것이요. 3점짜리. Elaborate 시험 아니에요. 자, 내용만 알아두셔. 아, 한 큐 안 들어오네요. 그럼 따로 갑시다. Why do we help? 왜 도와주노? One widely held view. 아, 널리 알려진 견해는 대절이야. 너 왜 도와줘? Self-interest가 깔려있어서 그래. 시험이야 이거. 이익. 얘만 시험이야. Interest. 이 안에 자기 이익이 underlie. 오랜만에 보셨습니다. 기저하다, 깔려있다. 좋습니다. 그 안에는 너 왜 도와줘? 나 이익이 그 안에 깔려있어. 어디에? All human interaction. 모든 인간의 interaction과 교류, 상호작용. 좋아요. 인간의 모든 교류에는, 상호작용에는 그 안에 누구 이익?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이게 깔려있대.
That 그래서 our constant goal 끊임없는 목표는 뭐 하는 것이다? Maximize 극대화시킨다. Reward를 보상을 그리고 minimize 최소화시키다. 뭐를요? 비용 실 득실할 때 실이죠. 내가 실 내가 잃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내가 얻는 것은 극대화시키는 거지. 그게 우리의 목표야. 나 많이 얻고 적게 뺏길래. Accountant. 자, 시험입니다. 아, 원학 시험이 오늘 적군요. 회계사예요. 회계사. 회계사. 에헤. 자, 회계사들은. 회계사들은 call it. 이걸 이렇게 불려. Cost benefit analysis. 득실 분석이라 불려. 자, 우리말로는 득과 실이죠. 영어로는 실 먼저 썼네요. 득과 실. 내가 얻는 것, 내가 잃을 것 분석이라 불립니다. Analysis 분석이죠. Philosopher 무슨 자? 철학자들은 call it 이것을 utilitarian. 왜? utilitarianism. 이게 뭐더라? 실용주의인가? 하여튼 저 필로소퍼는 이렇게 유틸리테리언이즘이라고 불린대요. 또 나와 소셜 사이콜로지스트 사회 심리학자들은 소셜 익스체인지 디어리라고. 이 다 같은 얘기야. 사람들은 리워드를 높이고 밑줄 가야지. 리워드를 높이고 내가 얻는 것은 극대화하고 잃는 것은 최소화할 거야. 이것을 첫 번째 회계학자는 이렇게 부르고요. 철학자는 이게 공리주의인가? 어쨌든 이걸로 불리고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 똑같은 걸 여러 가지로 부른다는 얘기야. 자, 쓸데없는 내용이었어요. If, 예를 들어볼게요. If you are considering, 너 고려하고 있어? Whether 가능하죠? 투 넣을 수 있어요. 할까 말까? Donate blood. 아우, 나 수혈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그러면 you may weigh. 너는 weigh 하겠죠. 시험이야. 따져보다. 따져보다. 여기선 따져보다로 가셔야 됩니다. 따져봐. 너는 따져봐. 뭘 따져? 첫 번째, 코스트. 내가 잃을 것. 나의 실. 나 뭘 잃지? 첫 번째, 타임. 시간 오래 걸려요. 디스컴포트. 아, 불편해. 엔자이어티. 걱정돼. 왜? 아, 내 피 다 빼면 어떡하지? 걱정된다는 얘기야. Against. 어디다 대요? Benefit. 내가 얻을 득. 첫 번째, guilt가 줄어들어. 와, guilt 뭐야? 죄책감이야. 줄어든 죄책감. 이거 시험 봅니다. guilt 동그라미 하시고 죄책감. 죄책감이 좀 사라져. 와, 나 오늘 착한 일 하나 했다. 수혈. 두 번째, social. 아, 사회적인 approval 받죠. approval 시험이야. 인정.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이거 뭐예요? 이거 헌혈증이에요. 아, 수혈이 아니고 헌혈이구나. 미안해. 자, 내가 헌혈을 하면 죄책감이 줄어들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너 뭐하고 왔어? 나 헌혈. 오!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그리고 하나 더. Good feeling. 기분 좋아. 그럼 내가 코스트가 더 커, 베네핏이 더 커. 이 두 개를 weigh, 저울질해서 따져보는 거죠. If, 만약, reward.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야. 보상이 exceed. 또 나왔네요. 이거 아까 하지 않았냐? 넘어서다. 코스트. 어? 내가 실보다 득이 많아? 그러면 너는 피 뽑겠지. You will help. 헌혈할 거야. Others believe.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는데. 대절이야를. We help. 우리는 도와줘요. Because 왜냐하면 우리는 be socialized. 뭐 당했으니까 시험이야. Be socialized. 쫑쫑 묶어요. 사회화되다. 우리는 도와주라고 사회화되다. Socialize. 사회화하다. 그거의 수동태. 우리는 be socialized to do.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사회화가 됐거든요. Through 뭘 통해서? Norm을 통해서. Norm 시험이야. 규범. 규범을 통해서 사회적인 규범을 통해 사회화가 이미 되었어. 선생님이 자꾸 누굴 도와주래. That 그리고 이 규범이 prescribe 시험이야. 여기서 처방하다 아니야. 규정하다야. 규정하다. 자, 우리 사회적인 규범이 규정해줘요. How
The way죠. 방법을 규정해줘. We ought to behave.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규범을 알려줘요.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행동이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규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디서? 사회적인 규범이. Through socialization 똑같은 뜻입니다. 사회화를 통해서 we learn, 우리는 배워요. 뭐를요? reciprocity. 이거 밑에 나와야 되는데 뭐 없어? 호혜. 호혜성. 나중에 모의고사 다 풀어보면 이거 자주 나온다. reciprocity norm. 호혜성. 호혜성. 어려우니까 요 콜롬 나오죠. 부연 설명 컴온. 호혜성이 뭐야? expectation. 기대하는 거야. 예상하는 거야. 뭘 이상해? 더하기 원문을. We should return help. 야, 너 도움 받았어? 그 도움을 return. 다시 돌려줘야지. 그게 바로 reciprocity. 호혜성이에요. 자, A를 받았으면 A, B를 갖다 주세요. 옆집에서 김치 갖고 왔어? 그럼 너 간식이라도 갖다 줘. 호혜성. 이걸 배워. Not harm. 그 사람 해치면 안 돼. 누구한테? To those who have helped us. 우리를 도와준 사람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 그 호혜성 규범을 배워요. In a relation, 우리가 같이 살 때 with others of similar status, 비슷한 status, what? 지위. 비슷한 지위에서의 남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reciprocity norm, 아까 말했던 A를 받았으면 B를 해도 줘라. 이 호혜성 규범은 compel 시험이야. 강요하다. 강요합니다. 오형식이에요. 강요하다. 원래는 내몰다란 뜻이도 있어요. 자, 이 호혜성, 이 법칙은 호혜성 규범이 강요해 우리한테. Give. 너 뭔가를 받았으면 자꾸 주래. About as much as 얼마나 많이 we receive. 받은 만큼 자꾸 주라고 우리에게 compel.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도와줘요. 왜? Helping. 도와주면 give them 뭐가 생겨? Advantage. 아, 내가 좋아. 나한테 좋으니까. 나한테 이점이 생기니까. 뿐만 아니라 because 이것 때문에 they are socially, 그들은 사회적으로 배웠어. 뭐 하라고? 다시 주라고. repay, 갚아라. 남들이 해준 걸 갚으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야. So the answer, advantage, 그 다음에 repay. 아주 좋아요. 밑에 추가는 없습니다. 자, patience, 일단 끌리긴 하는데 patience는 인내심이죠. 그건 따로 안 할게요. 이렇게 작아졌지 갑자기? 이거 왜 이래요? 원래 그런가? 자, an organization. 어떤 단체가 imported, imported했다. What is import? 수입이야, 수출이야, 수입이야. 어떤 한 단체가 수입했어요. 새로운 머신을. 그런데 이 기계는 with the capacity가 있어. 아하, 시험이야. 용량, 능력. 여기서 능력으로 갈게요. 이 기계는 능력치가 있어요. 무슨 능력? To produce quality. 아주 품격 있는 제품을 at a lesser price. lesser 들어봤냐? lesser. less. 더 적은 price로. 더 싼 가격으로 똑같은 퀄리티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기술을 수입했다. A manager는 was responsible for. 책임진다. larger quantity. 더 많은 quantity를 내야 한다. quantity. 시험이다. 양. 양, 더 많은 양을 내야 돼. 퀄리티와 퀀티티 두 가지 엄청 잘 써. 질보다는 양, 퀄리티보다는 퀀티티. 그래서 퀀티티는 양이야. 저 우리 사장님이 좋은 기계를 사줬어요. 그러면 우리 no, that's not. 자, 파랑색만요. 매니저, 우리의 부장님은 was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죠. 무슨 책임? 더 많은 양을 in relatively 몰라도 그냥 short span, 짧은 span 안에 내야 돼. span, 기간. 무슨 기간? 시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을 만들어야 돼.
왜 사장님이 더 좋은 머신어리 새로운 기계 사줬죠? 새로운 에스프레소 머신 이런 거 사줬어. 그러면 1분에 커피 3잔씩 뽑아야 되는 거야. He started. 그는 매니저예요. 시작을 했어. Full 완전히 utilization. What is utilization? 이용하다의 명사형 이용이에요. 잘 안 쓰니까 뜻만 썰게요 저는. 자, 그는 그래서 완전히 이용을 하기로 했어요. New machinery, 그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He operated it. What is operate? 작동하다, 운영하다.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 기계를 작동시켰어. 와우, 오랜만에 본다. 24/7. 여긴 앞에는 뭐죠? 시, 24시. 이거는 뭐예요? Day, 7일. 이거 뭐라 그러지? 맨날 맨날. 아주 좋아. 맨날 맨날. 맨날 맨날. 그래서 24/7이라고 하죠. 24/7, 24시간 7일 계속 작동시켜. 어떻게? maximum, 최대 능력치로. 어우, 새로 샀으니까 뽕 뽑는다 그러나 한국말로 뽕 뽑아야죠. 자, 24시간 돌려. He paid. 그는 least attention, 관심 도안 둬. 최소의 관심을 뒀다. 어디에? downtime. recovery breaks. or 아니면 여기에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downtime 다른 말로 recovery break 무슨 시간? 회복할 수 있는 휴식. 아, 기계도 좀 쉬어야 되는데 회복 시간을 least attention 최소한의 관심을 뒀다. 한마디로 관심 없어. 그는 회복 시간을 안 줬어. 아니고 또는 maintenance를 안 했어. 시험이에요. 관리. 관리. 관리를 안 했네. 와. 복사기를 24시간 돌려. 회복도 안 시키고요. 일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관리도 안 해줬어. 이 기계에 대한 관리도 없었어. As the machinery, 이 기계가 new, 새 기계니까. It continued, 계속적으로 produce, 생산해내더라. 좋은 결과물을. And therefore, 그러므로 이 회사의 profitability, 무슨성, 수익성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와, 그런데 이 단어 모르면 못하는데. Soar, what is a soar? 치, 쏟다, 시험이에요. 이 단어 모르면 이거 못 푸는데요, 그죠? 자, 그러므로 24시간 돌렸잖아. 새로운 기계 때문에 수익성이 치솟았어요. And 그리고 the manager 아주 기뻐하겠죠. Was appreciated. Wow, 이 사람은 appreciate 받았다. 뭘 받았다? 인정받았다. 자, 인정하다. 지난번에 시험 봤는데 그거의 수동태예요. 인정받았어. Wow, 너 되게 일 잘한다. 퍼포먼스 성과. 그의 성과에 인정을 받았어. 어이구 김 부장 이번에 어우 굉장히 잘했어. Now 이제 after some time 시간이 흐르고 this manager 부장님은 was promoted 승진됐다. 뭘로? 이사님이 됐어요. transferred 뭐 됐어요? 아 이걸 뭐라 그러지? 우리 부서 바꾸는 걸 뭐라 그래? 전근? 전근이냐? 전근? 이전? 이전했다. 아, 이거는 아 사람을 이전 못하는데 전근.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야. 어우, 우리 부장님이 이사로 승진되면서 다른 데로 와, 발령. 아, 발령, 발령. 아, 역시 나는 한국말이 딸려. 자, 그는 발령 받았어요. To a different location. 어머, 이제 부산으로 간 거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이 된다. The new manager 그랬더니 누가 와야 돼? 새로운 부장님이 오셔야죠. Came 왔어요. In his place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 대체 와야지. 그래서 이 사람 이제는 be in charge of 시험입니다. In charge of 책임지는 책임지는 이제 여기에 be in charge 책임자가 된 거야. In charge of, 책임지게 됐습니다. Running, 운영하는 책임이요. 뭐를? Manufacturing location. 자, 이거 생산을 책임지는 사람은 new manager가 온 거야. 왜? 아까 부장님, 그 매니저가 승진됐죠. 그래서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여기에 왔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새로운 매니저가 realize 알아차렸어.
with 이렇게 헤비하게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without any downtime 자 쉴 시간을 안 줘 maintenance 아 관리할 시간을 안 주면 a lot of the parts 많은 부품 of the machinery 이 기계의 많은 부품은 굉장히 worn 할 거야. 자 여기서 worn 알아야죠. 닳다 그렇지? 굉장히 다를 거야. 신발이 다 닳았다 할 때 그 닳아죠. 아, 이 기계는 굉장히 닳을 거야. 닳을 거야. 발음 어려워. 닳을 거야. And need to be replaced. 결국은 replace. 교체되거나 아니면 수리받아야 될 거야 라는 걸 인식했어요. C 맞지? The new manager. 그래서 새로 발령받은 이분은 had to put 했다. significant 상당한 자 시험이야 이거. 원래 뜻은 중요하냐. 근데 여기서는 상당하냐. 그래요? 둘 다 잘 써요. 원래는 중요한도 많이 써. significant 상당한 또는 중요한 여기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into repair 수리와 maintenance 관리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은 떨어지겠죠. 왜?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얘 쉬고 있잖아 기계가. 그래서 고치고 수리를 맡겼어요. Which 그랬더니 문장 전체 result in 그 결과로 lower production 당연하겠죠. 생산성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loss of profit 수익도 떨어져. 100만 원 벌다가 20만 원 벌어. The earlier manager 예전 매니저 지금 승진한 그분 기계만 24시간 돌린 분은 had only taken care of 처리했어요. 목표만 of production 나 오늘 100개 생산해야 돼. 그럼 100개만 본 거야. 그리고 ignore the machinery 우리 기계를 무시했어요. Although he had a short-term good result 단기간의 이익만 봤음에도 우리 기계는 생각 안 해주고 기계는 무시해버렸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보자. But 그런데 결국 ultimately 모르면 그냥 없어요. 궁극적으로 결국 not giving attention 관심을 안 둔 것 어디에 recovery 회복과 우리의 관리를 멸시했더니 멸시는 이상하다. 무시 경시한 것 그것에 관심을 안 줬더니 resulted 결국 장기적으로 나빠 나빠야죠. 2죠. 뭘로 바꿔야 돼? negative. 결국은 부정적인 consequence가 났다. this answer is 결과. 결국은 부정적인 결과가 날 뿐이었어. 쉬엄쉬엄 해라. 그리고 기계는 수리를 하면서 쉴 시간을 줘야 되는데 쉴 시간을 안 주고 얘를 착취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자, 부정적인은 2니까 42번은 풀었고 제목 찾아. 왜 품질은 중요한가? 머신한테 브레이크를 줘라. 2번이죠. 자, 기계들에게 쉴 시간을 주세요. Overuse, 과도한 사용은 피하세요. 네, 기계에게 시간을 줘라. 쉴 시간. 자, 우리 43, 44, 45는 안 하죠. 자, 그럼 answer만 체크할게요. 43번 제가 answer 체크하고 끝내겠습니다. 43번에 3번입니다. C, D, B. 가르치는 대상 다른 거 5번입니다. E예요. 자, E 혼자 누군지만 한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읽어보면 됩니다. 순서대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연락을 받지 못했다. 사실은 받았어요. The answer 3, 5, 4고요. 여기에 5에서 이 she만 누군가 볼까? To her surprise, her이 누구야? 마리아다. 마리아다. 나머지는 다 딸이다 보니까. Mom, 엄마. I know, 난 알아요. 여기서부터는 단 딸이네요. 나머지 다 딸이고요. Her surprise 놀란 사람은 마리아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5회까지 됐고요. 자, 6회 다음 시간에 여기 뒤에 문제 풀어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18, 19, 20, 21, 22, 23, 24, 25까지. 알지? 도표야. 자, 거기까지 풀어오세요. 안녕!